하늘이 열리는 그때 아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하늘이 열렸다, were open, 예,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또 이제 요한복음 같이 잠깐 모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오늘 이곳 가운데에도 어 하늘이 그러니까 이건 하늘이 열린다라고 한 뜻은 하늘이 닫혀있다라고 한 뜻도 되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있는데 하늘이 열리게 될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말하면 아마 하늘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므로 우리 가운데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될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처음엔 의심을 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나다니엘이 내가 다니엘이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냥 좀 웃기죠. 네, 나다니엘. 예. 네, 나다니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 구약성경에 이제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1장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근데 이제 나사렛은 시골 총동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된다고 한 사실을 아마도 나단니엘이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고 이거 율법이랑 맞지 않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니엘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4 6절 시작 나단니엘이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예, 그 나사렛에서 나사렛 동네는 사마리아를 지나야. 어, 갈릴리 이제 나사렛 동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유대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그 나사렛 지역 가운데 이 사마리아 지역도 굉장히 배척을 받는데 나사렛 지역이 무슨 선한 것이 날수있겠네 그리고 또 어떤 고고학자에 의하면 나사렛지역에 어, 가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지 않았다라고 해요. 예, 굉장히 이제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접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의 시골 총돈네 그런데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그런데 예. 이제 와서 보라, 빌리비르데. 와서 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 7절 같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니엘리 자기에게 오는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있을 사람이라. 그 속에 가사한 것이 없도다. 예. 네. 그냥 딱 보고 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은사적으로는 이거 지식의 말씀이 은사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 보고 하는 거. 어떤 분은 투시의 은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때와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 필요에 의해서. 알려주셔서, 하나의 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알려주셔서, 그 사람의 댐댐에 대해서 이제 딱 알게 하는, 연륜으로도 그렇게 알수 있고, 또 은사적으로도 그렇게 어떤 사람의 깊숙한 것을 이렇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언적인 어떤 권면, 예언적인 어떤 말씀이죠. 이런 예언의 말씀,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해서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이 듣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이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나다니엘이 아마 깜짝 놀랐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사한 것이 없이 살고자 했었던, 속에 간사한 것이 욕심이 없었던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었던 나다니엘.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은 간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외식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 간사한 것이 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었던 정말 귀한 몇안 되는 어떤 그 삶을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까지 아마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꿰뚫고 있는 자가 이분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나다니엘이 알게 되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간사함을 다 이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제 간사한 것이 무엇이에요? 외식하는 게 가장 간사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척하는 거. 저도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었던 것이었거든요. 내 아내는 이제 별로 착하지 않은 게 있는데 착한 척 이제 포장하는 내 자신을 이게 포장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고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되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려면 여러분들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간박한 마음이 깨지게 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게 되어지는,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연단을 줍니다. 그리고 연단은 연단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캐릭터를 형성합니다. 캐릭터. 그게 어, 로마서에 그게 나온다고 그랬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연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NIV 성경으로 보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그러니까 인격. 인격은 어디서 나와요? 순수한 인격, 그냥 간사함이 없는 인격은 어디서 나와요? 고난을 많이 이제 겪으면서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이제 그것이 깨뜨려지게 될 때, 거짓의 어떤 견고한 진이 깨뜨려지게 될때 우리 안에 간사함이 사라지고 진실됨이 있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한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를 자백할 때. 어, 그는 믿부시고 위로서 우 우리의 모든 불리를 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어,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간사함이 사라지게 될수 있고 또 아까도 우리 보험소에서 봤듯이 예, 뭐가 속을 더럽게 해요? 욕심이 속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제. 구제는 감히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우선순위를 우, 바꿀 때, 그러니까 돈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줄 때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마,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한테 이제 보여달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못 보여주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계부만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 가계부를 나한테 탁 오픈하면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제가 아주 정확하게 상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쓰지 마시고 이쪽으로 쓰세요 그럼 어! 탁 막히는 것입니다 네, 예, 뭐 그렇게 되면은 상담이 이제 잘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니까 러 돈을 어떻게 쓰느냐, 딱 이제,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그래서, 자. 근데 예수,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나다니엘이 48절에. 나단이엘이 이래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불렀을 때가 45절 아니에요? 근데 그 전부터, 그 전부터, 특별히 어디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굉장히 중동지역이 덥죠? 근데 무화과 나무에 이제 그늘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동지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늘이 진짜 귀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그늘이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해. 그래서 그 뜨거운 땡볕을 피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로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한 가지 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 무슨 묵상을 하고 있었는지, 나단일이. 모르겠는데, 그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 딱 듣고, 오히려 좀더 나단일이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생각을 했길래,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행동을 했길래, 무화과 나무 아래 딱 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왜 마음이 확 열렸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아마 깊이 묵상했었을 수도 있고, 무화과 나무 아래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 주님이 보시는, 보시는 보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너를 보아노라. 농사를 짓는 너를 보아노라. 뭐 직장 가운데 있는 너를 보아노라. 그리고 또 화곡동에 있는 너를 보아노라. 지하교회 에 있는 너를 보아노라. 뭐 이렇게 지하교회 에 있는 너를 보아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굉장히 제가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하는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되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곧바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파, 이거는 렇게이 베드로보다 앞선 고백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대단한 수준의 고백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임금입니다. 이 정도까지 고백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짓기 전에 많이 안 나옵니다. 임금이라고까지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을 바로 이이 이 시점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을 보느냐,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사자들, 천사들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려 이것은 야곱의 어떤 때를 상상할 수 있고, 있죠. 야곱이 베들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그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이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반드시 이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제 역사가 너희에게 이제 있게 되어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 가운데 간사함을 어, 회개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남도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제 소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요한복음 1장에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 하늘이 열리냐면 어, 이건 이제 하늘이 열림에 대한 약속이고 진짜 하늘이 열린 적이 있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안 돼. 이때가 이제 언제예요? 스테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어, 스테반이 어떤 오해를 받게 됐냐면, 6장,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8절.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참 많아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스테반이 논쟁을 하게 되는데, 10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예, 얼마나 스테반이 싫었으면 어떤 사람을 돈 주고 사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며, 거짓 증언을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지 이 중직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 이제 개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그 변론 과정 가운데 세만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제 이야기를 하되 특별히 이제 다이카 솔로몬까지 솔로몬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어졌는가?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때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 6절, 7절 같이 보시면,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그 집을 지었는데, 근데 그러나 근데 여기서 전환 이루어지죠. 그러나 성전이 진짜 하나님 처소가 아니라, 즉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계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 그래서 이것과 함께. 5 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리고 이제 의인을 이제 죽인다 이거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제. 성전은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전이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듣고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는 그때에 스테바니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예.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오픈 비전. 오픈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인 것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이것은요 환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육안으로 실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오픈 비전이. 열리게 되어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고난 당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시죠. 이방인 집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오픈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제 보자기가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베드로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인도하심의 상황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어 그러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사도행전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길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부정한 동물을 먹은 적이 없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과 같이 했을 때도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실 때 이렇게 이제 하늘을 여시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허락하신다라고 한 사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열린 문 닫힌 문이었는데 이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심을 요한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의 역사를 또한 똑같이 경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 계시록은요. 하늘 영역에 일어나는 것이 퍼스트 첫 번째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진 분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닌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려움만 느끼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자들은 하늘의 영역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 그또로 말하면. 이곳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볼때 어, 대한민국의 성은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실지 이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어져 될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이 땅의 어떤 상황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며 하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비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굉장히 내가 연약해 보이고 뭐안될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역사가 하늘의 역사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려면 오직 예수님으로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 기류, 진류,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어, 영적인 세계가 4차원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3차원의 지금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걸 뛰어넘는 4차원의 이제, 세계. 이게 영의 세계라 고거예요 영의 세계가 모든 3차원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란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는, <laughs> 보여지는 어떤 상황으로, 이게 렇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결정이 된 것이, 이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 그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제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늘이 열렸으면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을 연결, 연결해 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땅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체험을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제가 나누다가 못 나눈 부분들 또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현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플레로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이꽉 차다라고 한 뜻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나옵니다. 누가 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누가 복음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찾아보기 원하고, 그리고 또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복음에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나옵니다. 어떤 자가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윤례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보통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 이제 경험한 이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누가가? 볼때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사의 특징이 여호와의 영의 임하심. 그때부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었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의 전환점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이 언제, 언제 있게 되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의 주권적인 임하심이 사사에게 임했 사사에게 적용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사라고 한 단어가 미시파트에서 나왔다 그랬죠. 사실 판관이라고 번역하는 게더 좋다 그랬죠. 판사, 판사예요, 판사 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주권적인 어떤 성령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성령님이 어떤 때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이땅 가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불안정한 어떤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 어두움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품다라고 한 단어도 됩니다. 품다. 성령님이 혼돈 가운데 이게 어 한번 같이 보실래요? 창세기 1장 이 새창조. 새창조는 꼭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적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1장 2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는 것,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감의 기품에 있는 혼돈의 상 가운데 성령께서 품고 계신 암탉이 알을 품듯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품는 성령께서 그렇게 품는 그런 상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말씀대로 되게 되어지는 이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시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은 어떤 피조물에 성령님을 모으실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우리는 옛 창조물과 다른 차원의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새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한 주간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동참하고, 그리고 그 길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다고 라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한 주간 가운데 새로운 일! 근데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나쁜 일이면 안 돼요. 새로운 아주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의 일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쎄빠지게 왜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요? 성령님이 어떤 우리 가운데 흐름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보조를 맞춰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할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더 이상 이제 찰 데가 없는 그 충만함, 그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져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다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같이 좀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누가복음 일단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laughs>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1장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 예,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부모님들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졌을 때 그렇게 자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6절 시작 유대 땅 해로 때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십자가 전에 나오죠.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도록 거의 흠이 없이 틀리는 걸 없이 그렇게 행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요한이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먼저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예요? 성령의 충만함.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이 그러니까 이 헬로 그대로 믿어 보자 이거예요. 장로교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전부지 뭐또 충만함을 왜또 받아야 되냐 그런데 분명히 플레로꽉 찼다 성령님이 꽉 찼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예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자 성령의 충만함은 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아까 우리가 또 읽었었던 것처럼 구해야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한 사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시작. 엘리사벳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자기가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했을까요? 그냥 딱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지식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그리고 아이가 복 중에서 이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게 되는. 그 외침을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구문이 누가 보면 1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엘리사벳으로부터 엘리사벳의 청,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어, 마리아를 알아보는 데서부터 마리아의 찬양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 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입어서 여러분 한 주간 만나는 어떤 크리천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권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실 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예언이거든요. 예언. 예언을 정확하게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경배랑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언은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되게 구구절절하고 애절합니다. 애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히 낮아진 비천한 몸이었는데, 이런 비천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어, 나를 복되게 하셨다 이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는 비천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이제 엘리사벳이 고백을 할때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감히, 자, 43절,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분이 누구,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랑 요셉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고, 이렇게 어떤 고생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구나. 많은 위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이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8절에 보시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날에 비천함을 돌보셨고 그리고 그분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라 이거예요. 어,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자를 높이시고 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 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그 자손에게 영원히 아시리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성령의 추만한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오늘 이번 주 내내, 또 평생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전환, 얼마나 반전이에요? 반전이라 그러죠. 죽었는데 살아요. 근데 내 인생 끝났는데 딱 끝난 것았는데딱 끝나는 시점 가운데 탁 떠보니까 영원이야, 영원이야. 근데 예수그또 안에서 정말 주님 믿으면서 정말 힘들게 이땅 가운데 살아온 인생을 탁 이제 끝낸다라고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탁 떠보니까 와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지. 어떤 축복은요 하나님이 부활의 때 주시려고 그이땅 가운데 안 푸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아. 어, 누가복음에 또그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에게 선을 행할 때, 어떤 자들에게 또 먹을 것을 뭐 대접할 때라든지 뭐 접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받을 양 접대하면 그 접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병든 자들이나 차라리 장애인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접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근데 그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의 부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 이게 하나님 이복수신게 아니라. 부활 시의 복을 따로 탁 남겨두신다니까요. 그게, 그게 어떤 복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들도 돌�, 돌보지 않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오른손이나 왼손이 모르게 돌볼 때 의인의 부활 시에 가품이 있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알게 되어졌으면 오늘부터 오른손이나 왼손이 모르게 어떤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어, 만큼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있고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시에 받을 수 있는 상급. 예,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그, 그런 사, 사람을 좀잘 찾음. 수문 그림 찾기. <laughs> 주변에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이야. 내가 우대갈비를 사주면 이 사람은 염소탕을 사줄 사람이야. 예, 그러면 이제. 이땅운데 그냥 받아버리고 어, 어, 뭐 끝나는 거죠 상. 예 근데 이제 어떤 자는 내가 도와주면 나를 못 도와줄 수,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자들 먹이기만 하셔도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접대만 해주셔도 그것이 큰 이제 하나님 앞에 상이 될수 있음을 꼭 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시한 사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중 이스라엘 도우사 긍히려 계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아시로 내게 성령 충만한 사, 어, 엘리사벳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어떻게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받게 되어졌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수동태요 수동태. 받게 되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요한이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보음 1장 76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 없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요한의 삶에 대해서 태어나자마자 예언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이 역사, 어떤 내가 사랑하는 자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알려주시는 이 역사가 사가리아에게 경험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충만함이란 단어 충만함이라는 것또 단어, 누가복음 4장 1절 충만함이랑 관련된 성령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4장 1절 예수님께도 이게 적용이 돼요 심지어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송태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 예,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돼요 성령에게 이끌리시게 된다라고 한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셔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쫓아낸다라고 쓸때 쓰인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어, 사실은 마귀가 이게 떠나갔더라, 쫓아 어, 나갔더라 할때 쓰이는 단어가 그 단어인데 마가복음엔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 성령님께서 급 아주 급하게 우리를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급하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성령님의 급한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 들어가게 될수 있음을 너희 아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이 어, 사실 성령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바톤 터치 예언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물로 깨끗한 밖에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몇 장? 3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장에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게 되어진다? 이제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사망이 가득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사망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대원만 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힘줄이 이제 붙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몸이 이제 형성되어지고 또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군대가 바로 이제 연합의 군대,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있는 군대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군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사도들과 같이, 그리고 사도행전에 주역이 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되어지는 그 군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잠깐만 보실래요? 예,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역의 그 연결점이, 그 예언이 에스겔몇 장? 36장에 있는 것입니다. 해서, s k 서 36장 25절부터 25절.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세례 원사이고 26절.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 구절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할 때, 그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줘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된다. 영. 여,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수께서 36장 내용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례요한은 회개를 하게 하는 사역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변화시키는 사역이요 에 완전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어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절망은 떠나갔습니다 모든 저주스러운 생각은 다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내 윤례를 행하게 된 인생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 자 에스겔서 36장 27절 시작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37절에 보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예정되어져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권능으로 이제 임재하시고 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 여러분들 이제 예 예배 끝나고 어디로 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험 받는 곳으로 막 이제 몰아 몰아 가시고 몰아 가시고 또 마른 뼈가 가딱한 곳으로 이건 도저히 이건 뭐 소망이 안 보이는 오직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인도하실 때단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어, 대언만 잘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대언하시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여러분들의 상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는요 복음서에서는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특별한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거 가지고 논문을 했어요. 이 충만함에 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냐? 그래서 오순절 주에 어떤 이제 분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이랑 쭉 연결이 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도 쭉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일단 배웠고 성령님에 대해서 또 나온 부분들이 있고 이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 성령님이 뭐 충만하시니 뭐 임하시니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같이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성령이 어떻게 되세요? 그 위에 존재하시더라 이렇게 비동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동사.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계시는 가운데 성령의 지, 26절 시작 그가 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 예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시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어,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데리고 올때딱그 타이밍 때. 예수님을 주로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성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타이밍 때딱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타이밍이 딱딱딱딱 딱, 딱, 딱 맞게 되어진 역사 한 주가 가운데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엄청난 우리 일생일 생때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회를 기회로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올수 있는 이 기회는 이거 딱단한 번뿐이 없죠 근데이 타이밍 때 정확하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예언하죠. 어. 35절에 보시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 다 이건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전에는 굉장히 행복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생의 사역 전에 그 성전 사건, 12살 때 성전 사건 이후에 그 부모를 받듯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잘 성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이 가족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우선 순위로 안만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 모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밖에서 막 기다리는데도 이렇게 막 마중 나가지도 않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아프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무원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장. 예. 27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감동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더 좋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감동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전치사,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 감동이라고, 이렇게 명사적으로 어떤 표현을 넣은 겁니다. 성령님 안에. 자, 성령님 안에 있으면, 딱 정확한 타이밍 때,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 때딱 들어가게 되고, 마침, 따로, 뭐, 마침. 예,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받았는데, 마침,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안 벌어질 것 같아요? <laughs> 벌어질 것 같아요,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막 떠오르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탁 전화를, 해. 마침, 하면, 마침, 마침, 예. 그리고 또, 마침, 내가 누가 막 또,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타이밍이 그 사람한테 또꼭 필요한 어떤 타이밍이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덕이 되어지는, 덕이 되어지는, 어, 진짜 타이밍 싸움이에요. 여러 특별히 또 지방 가운데, 여러 믿지 않으시는 분은 계시죠? 그분들 전도하실 때, 어떤 타이밍 때 가야 되는지, 성령님한테 딱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 전도하실 수 있는 믿지 않으시는 가족 분들 전도하실 수 있는 어, 그런 타이밍, 그런 기회를 때 마침 성령님이 허락하시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6절 이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 예자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꽉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안에서 우리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3장 32절, 4장 1절, 4장 14절, 4장 18절, 10장 21절, 10장 21절. 11장 13절, 12장 10절. 12장 12절. 누가 보면 12장 12절. 누가 보면 12장 12절만 보고.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어, 어, 권세자들 앞에 갈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지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그때 성령께, 성령께서는 우리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그때 보혈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 따라서 인도안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민하신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까지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제 기도하고 오늘 아 예.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박수. 예. 오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여시 없어서 성령과 함께 하는 인생 되게 어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 주옵어서 아버지 모든 좌절의 형, 절망의 형, 도끼로 뿌리채, 끝노라!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라고 하는 엄청난 기회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기회의 시간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때,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원수를 대적해야 될 때가 있는 이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의 때가 한 주간 또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주간 행할 수 있는 우리를 낼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간과하오니 지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죄진자 사해주고 같이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 한 주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모든 욕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